피의자 안 모 씨는 평소에도 이웃에게 오물을 투척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피해 유가족들은 국가가 방치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심철 기자입니다. 여학생이 급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남성이 나타납니다. 알았다고요. 기내가 아저씨 기내 따라. 맞네. 남성은 화가 난 듯 1분 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돌아가다가도 다시 지켜봅니다. 계속 서 있는 중이네. 4시간 뒤 액체를 가져와 현관문에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오늘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안모 씨는 윗집에서 먼지와 벌레를 떨어뜨린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안 씨는 올해만 크고 작은 시비로 7번이나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소한 시비로 판단했습니다. 사소한 시비 이런 식의 행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그 신비 보호 요청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안 씨는 폭력 전과로 2010년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됐습니다. 조현병 판정도 받고 출소 후 정신병원에서 2년 동안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7월 이후 32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행정당국도 경찰도 안 씨의 병력을 몰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유가족은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국가기관을 원망했습니다. 주민들의 수차례 신고에도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방치하여 일어난 인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